오늘은 일곱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고 이름 붙여진 지리산 칠성 계곡에 왔습니다. 지리산 칠성 계곡은요, 설악산 천물동 계곡, 한라산 탐라 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불리는 곳으로, 현재는 추성리에서 천왕봉까지 9.7km 구간 중 비선당 홍계소까지 약 4km 구간만 개방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마의 깔딱고개. 예, 이 고개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 이 깔딱고개는 올라올 때마다 아, 힘든 깔딱고개 올라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제 두지동 마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계곡을 들어서자마자요, 계곡 소리, 물소리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길도 좋고요. 언제 깔딱고개를 걷냐, 뜻이 아주 그냥 이제. 아, 길도 너무 좋고요. 여름에는 정말 그 지리산 계곡만큼 좋은 데가 없죠. 아, 칠성 계곡은 우리나라의 3대 계곡 중 하나로 7개의 폭포가 있고요. 자연 생태가 우수하며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랍니다. 아, 초반부터요, 섬의 저 평까지 차 오르지만요, 고개를 넘으면 두지동 마을 쉼터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두지 마을이다, 두지 마을. 두지는 뒤지를 뜻한다고 하네요. 가야 구형왕이 군량미를 둔 곳이라 그리 불렸다고 합니다. 칠성 계곡과 백무동의 갈림길입니다. 두지동 마을 쉼터인데요, 두지교를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비선당 통제소에서 천왕봉까지 약 6km 구간은 휴신영재로 탐방이 근유되어 있는데,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4개월간은 사전 신청 예약자에 한하여 매주 월요일 국립공원 직원의 안내로 칠성계곡 전 구간 탐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들리니까요, 계단도 뭐 그 힘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 옥수수, 맛있는 지리산 옥수수도 좀 먹고 가고요. 산은 쉬엄쉬엄 천천히 타야 됩니다. 약간의 또 깔딱고개가 또 나타났네. 또 장마비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낙엽들이요, 싹 쓸려 내려갔네요. 칠성동 옛마을 쉼터가 나타났네요. 버스 다녀오신 분들이 많네. 이제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선녀탕을 향해서 다시 출발. 아, 일찍 때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망대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선당까지는 벌써 1.4km 밖에 안 남았네요. 아,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이끼가 엄청나게 좋네요. 둥글레. 아, 계곡 물소리가 엄청 멀리 들리네요. 아직 멀었냐고, 선녀탕 나오면 됩니다. 색을 마감한 사람으로요,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선녀탕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 엄청난 바위의 무게를 버티면서도 쓰러지게 생겼네요. 진짜 설레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쓰러지게 생겼어. 산행할 때 진짜 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낙석을 좀 조심하셔서 산행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 물소리에요. 흘렀던 땀도 금방 식네요. 계곡이 돼버렸네. 계곡이 또 나와도 꿀이 선녀탕이 왔는데요. 선녀는 보면 나무꾼들만 겁나게 많습니다. 공요탕을 지나서 비선동을 향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또 다시 비전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너무나 아주 멋집니다. 이쪽 다리 장난 아닙니다. 이거 출렁출렁 하죠. 아, 갑니다. 이제 송재서 서울의 부상아. 드디어 통제구간 왔네요. 여기까지는 상시 개방 구간으로요. 누구나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이 경계 너머는 탐방 예약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천왕봉에는 오르지 못했지만요, 칠성 계곡의 아름다움을 맛깨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